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는 지금 뭐 미국이 디폴트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디폴트 되고 싶으면 되라 그러면 되죠. 미국 뭐 디폴트 나면은 뭐 망하겠죠. 미국 망할 수 있다 그러면 망해라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지금 뭐 그런 배짱을 좀 가질 때죠. 미국이 망하든 말든 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정말로 망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근데 그 가능성이 뭐 거의 제로죠. 미국이 무슨 짱구가 아니죠, 짱구. 짱구라서, 야, 우리끼리 막 싸우다가, 집안 싸움 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네? 이렇게 과연 몰고 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미국의 국민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구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구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 지금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되면은, 2012년도에 지구가 뭐 망한다 하던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아니죠.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인데, 예, 자기 나라 망하게 하면은 자기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싸움하다가 망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채비는 그런 부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이래든 저래든 나는 관심 없거든. 이렇게 봐버리죠. 주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여기서 끝 아니거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HIV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리보세라닙도 현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순리대로 그냥 잘 진행되면 되는 거죠. 임상하고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해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리보세라닙 소식은 때가 되면 나오겠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 나노코박스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꿔버리는, 정말로 일생일대 베팅이 진행되고 있죠. 일생일대 베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진양근 회장 입장에서도 이거 제발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장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왜냐면은 지금 이 모더나가 이런 백신 하나 잘 만들어서 시총 200조를 찍고 완전히 바이오 기업으로 우뚝 서버렸죠. HIV가 지금 이 나노코박스가 제대로 성공해서 WHO까지 진입을 했다. 진입을 하고 승인이 나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진짜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 나노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이미 미국에, 중국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된 약이죠. 검증이 된 약이고, 에스모 아스코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완전 간애가 나오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죠. 단한 번도.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 폐가 안 나왔죠. 폐는 현재 깜깜입니다. 깜깜이. 뒤에 지금 에이스 포카 폐가 마지막 한 장이, 내가 에이스를 3장 들고 있는데 저 바닥에 깔린 거 하나가 에이스인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망통인지 알수 없는 거죠, 지금. 알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닥에 깔린 패드를 쭉 보는 거죠. 바닥에 지금 나온 패드를 쭉 보니까 에이스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에이스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패는 에이스와 그다음에 몇개 되지 않는 그런 이 카드만 남아 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1차 지금 통과했죠. 윤리위에서 통과했고, 베트남 총리도 상당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이 지금 상황도 아주 심각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아주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크게 책 잡힐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 부총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없더라.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믿을 만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와 있죠. 자, 그러고 이제 자문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문위가 그 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읽어내는 거죠. 이게 에이스로 가도 되냐? 아니면은 그냥 2짜리 하나 던져줘야 되냐?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아주 오래 걸리냐? 그렇지 않죠. 자문위가 이거는 뜸을 들일수록 좋은 거야. 6개월만 기다려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자, 지금 그래서 이 자문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겠죠. 지금까지 것들이 뭐 담배도 피우고 밥도 먹고 그렇게 느긋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이 부분은 좀더 피드백을 한번더 해달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요구했던 데이터를 잘 가져왔네. 그래, 이 정도면은 일단은 뭐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진행하자. 오케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의견 내고 보건부로 던져줄 거냐? 아니면 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윤리위에서 잘못 판단을 한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리젝,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고 할지 한번 보면 되죠. 두고 보면 되죠. 근데 지금 베트남 총리하고 부총리는 상당히 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노젠 찾아가서 미팅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걸다 떠나서 데이터죠. 데이터 지금 베트남 언론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괜찮죠. 나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만하니까 윤리위에서 할만하니까 윤리위에서 이 보호효능 평가 데이터 없지만 보조 데이터들 추가적인 보조 데이터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검증이 될 만한 데이터다 판단을 했으니까 승인했죠. 자문 이 윤리위에서는 오케이 했죠. 1차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위로 이관이 된 상태죠. 자문위에서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어제 아직 이 서류가 퀵으로 안 갔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정도 되면 받아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문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공매도들은 된다고 지금 보고 있죠. 된다고. 이 아무리 봐도 될것 같아, 이거. 이거 되면은 모더나처럼 지금 모더나가 바로 모더나 시총이 눈에 보이게 될 텐데. 야, 이거 되면 우리 진짜로 테슬라에 공매친 그런 세력들처럼 우리도 정말 부도 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죠?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좀 내리고 또 아직까지 자문에서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 이런 거 가지고 내리고 찌라시 하나 뿌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의사 하나가 페이스북 올린 거 그런 걸로 내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내리긴 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윤리위에서는 승인을 했고 그 데이터를 자문위로 이관했고 퀵이 좀 늦어졌는지 이제 어느 정도 도착하겠죠. 도착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검토할 거고 검토해서 별탈 없네 괜찮네 하면은 거기서 승인하면 끝인 겁니다. 그냥 거기서 승인 나버렸다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냥 베트남에서의 게임은 끝났다. 1차 승리입니다. 승리. 누구의 승리야? HM의 승리죠. 승리. 공매도 패배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건부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은 요식 행위니까 그냥 순차적으로는 쭉쭉쭉 진행돼 버립니다. 이 나노젠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지금 1차 윤리위, 2차 자문위에서 검토된 그 의견 취합해 가지고 자료하고 의견 취합하고 신청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건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1000만 회분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을 걸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딱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급물살 타고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벌써 20만 회분 나 먼저 찜이다 그렇게 해놨죠. 여기서 동탑 지방은 나노코박스 백신 20만 도즈 사전 주문하도록 회사를 지정 먼저 해놨죠. 야, 이거 승인되면은 이 부분이 될것 같아. 내가 제일 먼저 받을 거야. 미리 사전 주문 회사까지 지정을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외인도 모르고 공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정황상 데이터를 보면은 정황 상황 봤을 때는 야, 이거 승인인데 날것 같아. 아무래도 데이터가 워낙에 뭐 흠잡을 만한 게 없어. 그리고 윤리에서 승인을 했는데 한번 피드백을 주고 다시 재신청인데 또 승인해줬다. 야, 그러고 이제 자문위로 넘어갔다.
될까 안 될까? 지금 딱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HRB가 나 여기서 끝 아니거든. 그러고 있죠. 주가가. 미국이 디폴트 나든 말든 한번 진짜로 날것 같으면 한번 놔봐, 놔봐. 놔도 되니까 한번 놔보세요. 그러고 있죠. 지금 주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얘는 지금 나노코왁스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모더나가 그 정도 갔으니까 모더나에 한 4분의 1만 가도 막 괜찮죠. 4분의 1 간다 그러면 한 50초 정도 되니까 큰 욕심 안 낸다 그러면 뭐 4분의 1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뭐 가는 게 순차적으로 될 때마다 WHO에 승인 신청 들어갔다 또 올라가고 또 거기서 승인 났다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 수출 승인 났다 올라가고 또그 하기 전에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또 찌라시 나가 페이스북에 누가 또 올리면 야안 된다더라 내려갔다 또 되는데 올라가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뭐 수출 이제 금액이 큰 건이 터졌다 그러면 상한가도 몇번 치고 이렇게 가겠죠. 그 모더나가 그렇게 하죠. 모더나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폐를 아직 아무도 모르죠. 정황상 될까 안 될까 그거를 갖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막 떠들어 제낀다고 아저 시끄러워서 나 베팅 안 할래. 그건 아닌 거죠. 지금 HLB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서 뭐 꽹가를 치고 난리 나서 야 다이해 다이해 옆에서 막 다이하라고 막 그러고 있죠. 나너 다이 안 하면 나 디폴트 한다 디폴트 한다 막 그러고 있죠. 네 하려면 해라 이거죠. 디폴트에서 네가 망하는 거지. 괜찮아 네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지금 HLB는 그런 상황. 그리고 디폴트 안 납니다. 미국이 무슨 디폴트가 납니까? 말이 디폴트지. 말이 쉬워서 디폴트지. 자기 목줄 잡고 같이 죽자 하는 게 디폴트인데. 그 지금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짱구가 아니면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지. 지금은 HB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죠. 안 끝났습니다. 지금 폐까지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같은 아주 겁나는 분위기에 좋았어. 지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또 올리고 좀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은 물량들 잘 쏟아져 나올 거야. 그런 흐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